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년, 이제 며칠 있으면 4년 되죠. 그 4년 동안 사실 정부가 한 일은 그 대법원 판결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실행을 독려하고 실천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당사국인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에 바지가랑이를 잡고 제발 한일 협력을 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애교, 절속 애교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가슴 절절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독도 인근에서 한일 군사협력, 한일 합동 전쟁 연습이 전개됐습니다.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전쟁이 날 때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 공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말이나 됩니까? 한일 군사협력 절속적으로 전개하고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벌써 국민들이 규탄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심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진의 촛불이 서울시청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명령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은 사죄하고 피해 보상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한일 군사협력, 한일 군사동맹 통해서 동북아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일에 절대 나서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로 가기 위한 국민의 명령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